학교 바로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하며 추운 겨울날 혼자 잠을 자고 있다가 이불에 촛불을 건드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불이 나서 그만 아빠도 만나지 못한 채 죽었답니다. 안녕하세요 또마님.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사는 46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땡땡시 땡땡면에서 있었던 일을 제보하고 지금은 폐교가 된 그곳도 제보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땡땡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2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땡땡땡이라는 혼자 사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지방에서 떨어져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오시기로 한 날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하며 추운 겨울날 혼자 잠을 자고 있다가 이불에 촛불을 건드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불이 나서 그만 아빠도 만나지 못한 채 죽었답니다. 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 며칠 동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녁에 학교에서 그 친구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다는 둥,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둥,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잊고 살았었는데 요번 추석 때 몇 년 전 저 세상으로 떠난 저의 둘째 언니 제리를 뿌린 학교 바로 뒤에 있는 하보를 갔는데 학교가 보이더라고요. 폐교가 돼서 풀도 무성하고 을씨년스러운 게 정말 무섭게 변했더라고요. 그 친구가 죽고 나서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마을에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홍수가 나면 하보 쪽으로 동물 사체도 많이 떠내려오고 땡땡 다리 쪽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여자 시체도 건져내는 거 보다가 엄마한테 쫓겨났던 기억도 나네요. 제가 거기 살면서 소복 입은 여자도 목격도 했었고요. 아무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 때 지금 폐교됐죠. 그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거기를 좀 가주십사 하는 어떤 위치가 적혀져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없지만 어디 시에 있는 어떤 폐교라고. 한번 가보고는 싶네요. 나중에 이분한테 정확한 주소를 물어봐가지고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가볼게요. 목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같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